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쇼패딩 코디의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네, 오늘은 쇼패딩 시리즈 3탄으로 다양한 쇼패딩 코디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20가지예요. 네, 쇼패딩 아이템 자체는 뭐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상의랑 하의를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뭐 깔끔한 느낌을 좀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스트릿하고 캐주얼 느낌까지 같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20가지의 쇼패딩 코디를 보면서 아, 이렇게 코디할 수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인스타그램 통해서 가져온 사진들은 다 출처 남겨놓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.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! 네, 첫 번째로는 블랙으로 다 통일한 그런 쇼패딩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코디들이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슬랙스랑 뭐 신발 그리고 삭스까지 다 블랙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을 입었기 때문에 그 패딩 자체가 좀 심플한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해도 좀 깔끔하게 좀 코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두 번째로는 다양한 레이어들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한 모습인데요. 그래서 항상 패딩을 하면 맨투맨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런 식으로 셔츠를 입고 또 패쪽 그렇게 좀 다양한 레이어들을 하면 또 그런 특유의 스타일링을 할 수 있고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도 해서 한번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세 번째는 언밸런스 형태의 쇼패딩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슬랙스랑 니트를 착용해서 깔끔하게 했는데 요즘 이런 언밸런스 형태의 쇼패딩이 또 제품들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제품 하나만으로도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기 때문에 좀 쇼패딩으로 좀 가감하게 포인트를 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의 패딩도 눈여겨보셨다가 한번 구입하셔서 활용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디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줬는데 뭐 쇼패딩의 톤도 되게 좀 무난한 그런 컬러 톤을 활용을 했고 또 토트백 하나 딱 뜨고 깔끔하게 코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코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스타일이라고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으로 활용을 했고 다 하나쯤은 들고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좀 컬러감을 많이 활용한 형태의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제가 입고 있는 느낌과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요. 아무리 요즘 다양한 컬러들을 활용하더라도 브라운 계열 은 가을결 정말 궁합이 좋은 그런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의는 그런 느낌으로 줬고 또 하의와 신발은 크림색과 화이트 컬러를 줘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. 그래서 좀 무난한 컬러 말고 좀 다양한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모크넥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또 댄디한 느낌까지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또 좀 깔끔한 느낌을 연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이 코디도 여러분들 위에서 본 것보다 좀 연하긴 하지만 상의 컬러를 좀 통일감을 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에 코디에 비해서 좀 캐주얼하지만 또 단정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디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. 특히 이런 느낌은 잘만 활용하면 또 남친룩 스타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로 좀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목만 따뜻하게 하더라도 나의 체온의 온도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목도리나 머플러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은데 특히 머플러는 이렇게 또 심플하게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느낌에다가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면 또 여러분 센스 있는 코디 가능하시니까요. 이런 느낌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넥이 없는 형태의 쇼패딩도 있습니다. 그런 아이템들과 했을 때 머플러 좀 돋보이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좀 약간 캐주얼한 느낌들이 좀 강해지는 그런 코디 모습들인데요. 이거는 정말 여러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데님에다가 아주 기장이 짧은 쇼패딩으로 좀 매칭을 한 모습인데요. 쇼패딩 같은 경우에는 기장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뭐 캐주얼하면서도 또 가볍게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하셔서 좀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동시에 좀 담아보면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후드 직업과 쇼패딩 매칭 정말 필살기 아니겠습니까? 이 두 개가 매칭하면 너무나 남친룩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느낌 그리고 코디 방법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것도 후드 직업을 좀 활용하긴 했는데 세미 와이드 핏 형태의 진으로 해가지고 코디를 한 모습입니다. 블랙진을 활용하셔도 캐주얼하면서도
좀 깔끔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이거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좀 단정한 그런 느낌을 같이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을 매칭을 하셔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 뭐 크게 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코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그냥 패딩 하나에 와이드 형태의 팬츠 그리고 흰색 상의 정말 심플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도 뭔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렌디한 코디라는 것들이 항상 뭐 많이 입어야 뭐 트렌디한 코디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저는 충분히 핏으로도 트렌디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코디가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느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카키 컬러를 통일을 해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. 제가 항상 카키 얘기하지만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카키 정말 활용하기 좋은 컬러고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컬러거든요. 특히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패딩 자체가 또 다양한 디테일이 있고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패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께서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상의랑 신발을 좀 컬러감 통일이 좋고요. 하의를 좀 와일드한 느낌의 베이지색 컬러로 줬는데 정말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넥 부분을 보면 또 브라운 계열의 그런 컬러감을 활용했는데 바지랑 또 이런 통일감을 줘서 이런 것들이 좀 센스 있는 그런 코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센스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것도 좀 브라운 계열을 많이 활용했는데 특히 좀 와일드한 핏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 더 스트릿한 그런 무드를 연출한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안에 좀 스트라이프 난방을 좀 활용해서 이너로 좀 포인트를 줬고요. 또 컬러적인 통일감을 줬기 때문에 이 코디도 그 코디자의 좀 그런 센스 있는 코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모자랑 하지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것도 너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분은 제 여성분인데 제가 또 코디가 너무 귀여워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좀 전체적으로 상의는 비슷한 컬러지만 또 하의 골덴 바지 느낌으로 해서 화이트랑 크림 색상을 좀 활용해서 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화이트와 크림색 컬러를 좀 많이 활용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컬러들을 활용하면 쉽게 포인트를 주면서도 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이니까 무조건 뭐 갈색, 검은색, 어두운 색만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진도 보시면 아이템이 특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핏감으로 그런 트렌디함을 좀 보여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코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과감한 컬러감을 사용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번 가을 겨울에 너무 멋진 코디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런 느낌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코디도 진짜 여러분들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뭐 크림색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브라운 계열이나 베이직색 컬러의 바지를 좀 활용하셔도 충분히 멋진 코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이런 것은 좀 백팩이랑 이렇게 좀 스트릿한 느낌 무드를 연출하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훈훈한 그런 코디들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남녀노소 정말 다 활용하기 좋은 그런 코디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디는 쇼패딩 느낌을 정말 잘 살린 또 그런 코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요즘 또 조거 팬츠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데 조거 팬츠나 어글리 슈즈 쇼피닝 정말 완벽한 한상의 짝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쇼피닝을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만 착용을 하셔도 센스 있는 그런 코디 연출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템들 가지고 활용하시면 컬러가 블랙이어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나는 운동화나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좀 과감한 코디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. 특히 요즘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스트링이 달려서 길이감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바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바지들이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숏패딩이라는 것이 뭐 항상 와이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저는 충분히 트렌디하고 센스 있는 그런 코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의 과감한 그런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첼시 부츠랑 함께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앞에 코디가 좀 상의가 좀 컬러감이 있는 것들이었다면 이거는 상의가 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코디를 처음 도전하는데 걱정이 된다 하시면 이렇게 상의는 좀 블랙 컬러로 좀 하시고 뭐 하의를 이렇게 좀 과감하게 포인트를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셔도 충분히 저는 멋진 코디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쇼핑 코디 20가지를 함께 봤습니다. 네, 오늘 사진들을 보시면 뭐 상의랑 하의를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연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패딩한 아이템 자체 때문에 항상 뭐 캐주얼하게만 입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정말 그 쇼핑 코디 방법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사진들을 보시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좀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!